그 절대 살지 않겠다. 아니 근데 이게 주변에 계속 보면서 결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이미 하신 분들 보니까 삶의 그 주 1순위를 대부분 다 집 이사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4년에서 5년 사이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 된다. 들이 이제 몸속에 가득 차 있는 새나 뭐 어류의 모습들이 저는 장난하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대놓고 보여줘서 오빠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껴야 된다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울기에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좀 공론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되게 조심스러운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 동반자법을 통해서 이제 그 동반자라는 것도 이제 가족의 한 체계로 넣어서 그들을 이제 법으로서 좀 보장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함께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월세 아니면 전세 아니면 매매겠죠. 저는 친구 있게 잘 모르니까 그냥 아 정책적으로만 수혜를 받고자 했는데 아직 그런 환경까지 만들어야 될 줄 몰랐던 거 같아요. 평소에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혼자서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할 때 좀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생각을 듣고 좀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네, 희망을 가지고 한번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여겨질 수만 있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같이 모여서 다 같은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자리가 의미 있고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의 총선에 대한 모임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그 대한 모임은 일상적에서 일어나는 당사자들의 문제를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의제를 바탕으로 이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니즈를 그 의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지금 현재 시민총선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각 대화모임 진행되면은 그 내용들을 그 홈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했던 것도 똑같이 홈페이지에 공유를 할 예정이고 추후에 공유된 대화모임 기록들을 저희 바탕으로 이제 의제 분류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말공동체가 어떤 모임이나 성격이나 정의가 되어 있고 어려움들부터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공동체가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공동체가 일찍 형성이 됐으면 그런 것들이 대화들이 주고받아지고 야 우리 어디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소독 좀 하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졌을 건데 이런 기본법들이 안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주문을 못하게 만약에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면 관에다가 우리 이러고 소독할 테니 당신들 가서 소독 얻어다가 가져다 주시오 방향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동네 가서 뭔가를 제시할 얘기도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 마을 아래에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우리 3포이자 1포를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일이 이게 마을이 정말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 기본법이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열심히는 못 하는데 확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마을활동가 포럼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마을활동가 포럼이 보통 마을활동가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저도 마을활동가고요. 그래서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확산을 해야 되고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 기본법으로 제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생각들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공동체가 기반이 되는 베이스로 마을이 변화된다 그러면 실내의 삶터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마을 공동체 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주민들 스스로 같이 모여서 동네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금 구조나 시스템이나 법률이 있긴 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지방 분권의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서 각자의 의제를 홈페이지에 좀 기록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그 기록 공유된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총 10개 분야로 유목화를 좀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그리고 뭐 청년, 청소년, 그리고 젠더, 동물권, 뭐 노동, 주거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좀 유목화를 하였고요. 그 유목화된 내용 안에서 서로 내용이 겹치거나 혹은 저희 시민의 총선 취지에 맞는 불공정 불평등을 해결하는 취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각 분야의 핵심 의제들을 좀 선정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들은 좀 여러 회차에 걸쳐서 기획단분들이 직접 워크숍을 하시거나 혹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좀 진행을 하였고요. 좀 정책에 대한 유목화나 혹은 선정이 좀 애매한 부분들은 당사자분들한테 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시금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도 좀 거쳤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의 총선에서 제안합니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원분들한테 보낼 예정이고요. 이 안에는 시민의 총선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담겨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제안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실제로 시민분들이 선정하고 제안해 주셨던 39개의 의제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한테 답변을 받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 한 1,000명 넘게 계시더라고요. 전국의 그 국회의원 입후보자분들이. 그래서 그분들께 일일이 이제 전화를 돌려서 이메일 주소를 받은 다음에 그 동의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 결과 보고서와 질의서를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 과정은 아무래도 전국에서 해야 하는 투표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가 투표 링크를 만들어서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오프라인 설문지를 따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이제 결과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만여 명 분 정도의 참여자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으로도 되게 많이 홍보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투표 내용이 시민분들이 직접 다 제안을 해주셨고 그 내용들이 진짜 시민들의 그런 갈증이 담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되게 놀라신 분들도 있었고 아, 이 투표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더 살로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면서 투표가 더 잘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투표가 또 한 명당 100원씩 기부금으로 쌓여서 대구 코로나19로 좀 힘든 지역인 대구로 또 기부금이 보내지기 때문에 그런 기부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